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절대 한국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수십 년 동안 영어를 학습해도 거의 말을 영어로 못하는 것을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이틀이면 문법을 겸해서 영어로 말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절대 영어를 만들어서 이미 사회 저변에 충분히 임상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을 그 딱딱한 성경을 주제별 문답식으로 재구성을 해서요. 전 5권 책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의 최고의 가치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성경 절대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 한국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 열풍이 지대한데 이에 발맞추어서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어를 굉장히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말할 수 있도록 절대 한국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대 한국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뿌리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책을 정식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자, 제 이름은 김양섭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2007년부터 책을 냈습니다. 2007년도에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그리고 2014년도에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그 다음에 한국인을 위한 김양섭의 절대 영어. 그 다음에 CBS 빠른 영어로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김양섭의 절대 영어 다시 내면서 성경 절대 영어와 세트로 5권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절대 한국어를 3권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 절대 영어는요, 전 세계인이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수학으로 치면요, 9구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전 세계 인류가 영어를 학습하지 않습니까? 42개국 언어가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9구단처럼 공이 적용돼서 이틀이면 영어로 말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영어 전공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영어 박사님들이, 영어 전문가들이 이 특강을 듣고서 이거는 노벨상감이다. 전 인류에게 굉장히 영어에 전 세계 언어가 영어 아니겠습니까? 세계화 시대에. 그래서 동경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일본 하모나 하노이에서도 세미나. 앞으로는 42개국 언어에서 동시에 절대 영어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저러한 모든 가치를 인정받아서 저는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 교수법이 정식으로 특허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한국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절대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었고 최근에는 K-POP과 같은 한류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한글 공부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죠. 지금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가 1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한국어를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미국. 미국에서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꽤 있었지만 아무래도 모국어가 세계 공용어인 영어이다 보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더니 지금은 20년 전보다 10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1997년 한국어 능력시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약 22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약 26만 5천 명이나 신청한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미국 대학생들의 외국어 수강 증강률이 95%로 증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친다는 자체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을 넘어 비즈니스나 학문을 위해서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 베트남. 베트남은 정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발전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큰 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의 활약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베트남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학과가 인기과로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2014년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6천 명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었지만 2019년에는 3만 명 가까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은 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대졸자가 일반적인 대졸자에 비해 2배에서 3배나 높은 고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 역시 이런 변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소식이네요. 세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일본어를 많이 배우고 있지만 반대로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9년 일본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약 1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에는 2만 7천 명으로 신청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그 원인은 한류 덕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류를 접했던 일본의 10대, 20대들은 한국 문화에 상당히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일본의 젊은 층들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연예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단기 유학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보다는 한국 쪽이 더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 이렇게 보니 정말 실감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탑3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곧 이들을 밀어내고 순위권에 들어갈 예정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는 정규 교육 과정 중 중국어가 제외되고 한국어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즉,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인구는 2019년을 기준으로 13억 6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초거대 국가이죠. 또한 인구 증가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곧 중국을 넘어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인도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되었으니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현재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류 역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과 한류의 영향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과거의 강대국들의 언어보다 적게 배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절대 한국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절대 영어의 논리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하고 공유를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좀 절대 영어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십수년 수십년 영어로도 말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이틀이면 영어로 말이 되게 되느냐, 저 사람 사기꾼이냐, 아니면 정말 혁신자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수십 년을 영어로 해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100년을 해도 안 되고요, 300년을 해도 영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영어를 딱 하면은요, 이틀이면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요, 어느 목사님하고 교회 강사님들이 저하고 딱 이틀 20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가서 적용해가지고요, 20명의 학생이 3주 안에 50명을 된 어떤 기업을 통한 적이 있죠. 그래서 CTS 방송국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체계적으로 영어와 성품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교회 안에서 영어회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 따라하며 발음과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어 학생들이 2인 1조로 영어 문장을 나눕니다. 왜 그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Why are they
in Korea? 학생들에게 교회에서의 특별한 영어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영어가 왜 영어가 안 됐는지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원인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영어가 많이 있죠. 굉장히 다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 좋은 프로그램들 전부가 다 하나의 결함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결함을 갖고 있냐면 왜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될까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찍지 못했어요. 원인은 모르면서 무조건 내 거 좋다. 내 거 좋다. 내 거 좋다. 우리 거 좋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던 거죠. 원인을 명확하게 해서 원인을 치유한 다음에 근접했어야 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인을 모르면서 이것저것 우왕좌왕했던 거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어 공부 지금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래요? 어학이란 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절대 영어편에서 확실하게 충분히 1시간 반에 걸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시청하시기로 하고요. 절대 한국어와 연관된 부분만을 지금 다루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어가요, 수십 년 해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세 가지가 없는 산모현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산모현상 중에서요,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요, 일무를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첫째 없는 거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100년을 해도 안 되는 영어인데 우리가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없는 게 뭐냐면요, 학과 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학은 지식을 머리에 엿는 거고요, 입력 과정입니다. 습이란 것은 입력된 지식을 가지고 몸으로 배워나오도록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습인 겁니다. 그럼 학과 습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던, 간과했던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치중하는 각도가 달랐을 텐데, 학과 습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피아노를 배우든 바이올린을 치든 운동도 뭐 골프를 치든 다 마찬가지 학과 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5대 5일까요? 6대 4일까요? 4대 6일까요? 3대 7일까요? 7대 3일까요? 정답은 1대 99였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즉 학이 1%면 습은 99%였던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피아노 체르니 40을 치려면요, 우리 어린 소녀들이 5년 이상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몸에 손가락이 익어야 되겠죠. 체화가 돼야 되겠죠. 습입니다. 그 5년의 날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365 곱하기 5를 해보자고요. 그죠? 근데 이론적은 하긴 하루 분량이 안 됩니다. 악보 12장 보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악보 12장 거기서 무슨 학이 있어요. 이미 기초 음악 이론은 다 알았을 텐데 악보 12장을 눈으로 보는 것밖에 10분, 1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학인 겁니다. 연습을 그걸 가지고 5년 이상 1대 99 맞죠. 어쩌면 0.1대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겠죠. 골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핸디 싱글 정도 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 5년 이상 연습장에서 살아야 돼요. 필드에 나가서 살든가. 그죠? 5년에. 근데 이론적인 하기 30분 분량이 안 되는 거죠. 1대 99 맞죠? 여러분들 99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78이 네, 56 잘하셨어요. 88이 64 아주 잘하셨어요. 99, 81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기적을 얘기한 겁니다. 왜요? 99단 지금 안 썼잖아요. 99단을 쓴다는 건 뭐예요? 71은 7, 72, 14, 73, 21. 이게 99단 쓰는 건데 그걸 안 썼는데 어떻게 에? 5, 72, 35, 88, 64 이게 나왔을까요? 초등학교 때요, 이 과정에 이르려고요, 그 표 하나를 갖고도요,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3년, 4년 이상의 습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그 표 하나 가지고. 그 표를 보는데 학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표 하나를 가지고도 4년, 3년의 습의 세월이 있었던 거죠. 언어야말로 습입니다. 엄마란 발음을 하려고 우리가 만 번 외칩니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 영어에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 학에만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학의 시스템이었어요. 학의 시스템. 습은 없었던. 근데 언어란 것은 습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대한민국 영어는 뭐가 없었다? 습이 없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절대 영어는 건데 어떻게 15시간 만에 영어가 된다고 호언장담하느냐? 그리고 수많은 임상을 만들어냈느냐? 15시간 중에요,
한 시간만 학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시간 동안 습으로 휘몰아치기 때문에 절대형을 가지고는 영어가 되는 거죠. 말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 시간의 학과 14시간의 습. 그럼 두 번째 없는 걸로 한번 갈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방대한 영어를 어떻게 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수를 셈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인이 여러분들께서요. 뭐 함수, 방정식, 미적분 연습하고 논 적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없습니다. 수의 세계에서 친구들하고 하고 논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구구단만 했습니다. 구구단. 서로 물어가면서. 왜 다른 거는 습을 안 하고 구구단만 습을 했을까요? 구구단만 하면 셈의 자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은 수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구구단은 이것만 하면 셈이 자유가 되는 결정체였는데 영어에서요. 이것만 하면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된다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이것만 하면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돼. 없었잖아요.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6PA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좌우지간 수천만 우리말 문장은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할 때 우리말 서술어의 키가 있었던 거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영어 문장은 수천만 수백만 문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섯 가지 패턴으로 패턴화되어 있다는 걸 전 세계에서 아마도 최초로 이 김양섭 원장이 발견한 거죠. 체계화시킨 거고 책으로 냈고 홈페이지 인강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그 안에 문법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섯 개 패턴 중에서 두 패턴만 가지고 영어의 95% 100%가 됩니다. 뭐가 없었어요?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건 뭐 어떤 게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가 막힌 거고요. 절대 한국어하고 연결 믹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를 교재 가지고 따져볼게요. 어떤 교재를 공부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기성세대는 무슨 무슨 종합영어, 무슨 무슨 기본영어 이런 걸로 공부했어요. 나름 훌륭한 책들이죠. 근데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치명적인 결함상을 갖다 준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지금 이 순간도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교재에 영어가 있습니까? 한글이 있습니까? 당연히 영어가 있어요. 영어 교재에 영어가 있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김양석 원장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요,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시간에 중학교, 책에 영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책에 영어가 있어요. 대학교, 예? 영문학 전공, 문학, 영어, 문학으로 영어 글자만 있어요. 영어로 된 소설이 있겠죠. 그럼 영어 시간에 뭘 합니까? 해석을 해요. 그게 당연히 영어 공부 같았죠. 헛것한 겁니다. 헛짓한 겁니다. 그게 영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이미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영어의 지문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을 때까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에요. 1% 특정상 의사들이 도입한 기계에 대한 어떤 원서를 봐야 된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무역상들이 메일로 온 영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번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도. 1% 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뭐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지금까지 영어에서 한글은 뭐 한 거다?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이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 마음속에서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입에서는 영어죠. 너 어제 어디에 있었어? 우리말을 왜 했었대? 이 영어로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인 거죠. 우리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겁니다. 유럽에서 신문에 났다고 그랬어요. 모두에.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개인적으로 십수년 수십년 영어를 하는데 왜 영어로 말을 못할까? 십수년 개인적으로 십수년 한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십수년, 대학 졸업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장장 16년 동안 영어를 이해만 했던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말은 안 배웠던 거예요. 말은 철저하게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걸 안 했던 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자, 영어에서 한글이 어떤 오류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한번 해석해보세요 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도, 5학년도 영어 단어만 알면 다 알게 돼 있는 한번 볼까요? 왜 너의 얼굴 그렇게 더러워?
어디에 너 갔어 어제? 왜너 울고 있어? 너 유럽 갔어 유럽에? 너 여행 갔어 유럽에? 왜 저 집 불탔니? 누가 말했어 너에게 오라고 여기에? 영어에서 한글은 누구나 됩니다. 누구나 돼. 자, 기분 나쁜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한글은 누구나 되는데 이 한글 부분을 앞에다 갖다 놓고 한번 말해볼게요. 이거 영어로 말해봐. 그럼 대한민국 95%에서 스톱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애초에서부터 영어에서 한글에서 영어로 했으면 될 거를 별것도 아니에요.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15시간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안 했던 거죠. 자, 그래도 부족해서 또한 번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선물을 줬어요, 우리한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야 돼요. 왼쪽을 가져가시면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착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오른쪽을 가져가시면 어떤 한글이든지 영어로 착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자, 한국인 여러분은 왼쪽이 필요합니까? 오른쪽이 필요합니까? 이구동성으로 한글에서 영어가 필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할수 있으면 되는 거죠. 듣고 발음은 나중 문제란 얘기죠. 일단 떠듬떠듬 말부터 하는 데 있어서 한글에서 영어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했나요? 안 했던 거죠. 근데 유치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어떻게 공부해요? 영어에서 한글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이 우리를 상대할 때, 조금 있다, 절대 한국어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영어에서 한글로 해야 되는 걸 우리가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어는요, 절대 영어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영어는요, 어떻게 했어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설명하는데 한국어 서술어에 따라 영어는 6개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의 자유로움이 돼요. 이 6개 패턴만 습득이 되면 영어 문법이 그냥 트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언어든지 똑같은 거죠. 이 한국, 어느 나라 언어든지 그 나라 서술어에 따라서 영어는 6개 패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수많은 그 절대 영어 책 5권 시리즈입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 부분을 각 나라 말로 번역만 하면 베트남인을 위한 절대 영어, 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러시아인을 위한 절대 영어, 프랑스인을 위한 절대 영어, 일본인을 위한 절대 영어, 중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박사들이 이건 노벨상 감사라고 단언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한국어 얘기하기 전에 절대 영어, 영어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괜히 안 되는 것도 그 밥에 그나물처럼 하지 마시고요, 절대 영어를 쿡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절대 영어 치면 특강한 거 많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특강한 것도 많고요. 굉장히 다들 놀래시고 감동하고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절대 한국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한국어에 대한 열풍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 대장금, 그죠? 그 다음에 K-pop, 그 다음에 싸이의 말춤, 그 다음에 BTS로 흘러든 이 한류 열풍, 거기다가 더해서 한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삼성, 그죠? 얼마나 그 기염을 통하고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그 열풍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풍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1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한국어하고 절대 한국어하고 비교를 아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우리가 영어를 이해 위주로 배웠죠. 말을 트기 위해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외국인들에게 전해지는 한국어 교재에 있는 겁니다. 한국어를 말을 하게 하려고 저희들은요, 저 사람들은, 저 인류는, 세계 인류는 한국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국말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기존의 한국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지금 미국인 입장에서요. 자, 한국말을, 미국인이 지금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어요.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을 영어로 착 말하는 게 필요할까요? 미국인 입장에서요. 한국말을 보고 영어로 말하는 게 필요할까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미국 사람이 필요한 거는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영국 사람, 호주, 캐나다, 영어권 사람 모든 걸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네 말 영어를 한글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어에서 한글로 해야 되죠. 교재도 그러면 영어에서 한글로 흘러야죠. 철저하게. 그죠? 자, 그래서 영어권에서 한국어 학습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글에서, 한글로 공부하거나 교재 자체가 한글에서 영어로 안 되거나 이거는 한글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속에서 허덕였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 한마디 떠듬떠듬 못하면서 그 셰익스피어 어려운 문장을 우리가 독해를 하고 있어요. 예? 너 밥 먹었니 조차도 말 못하면서 그 셰익스피어, 뭐 니체 그 영어 문장을 왜 독해하고 있었냐고요. 우리는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는 영어로 나왔어야 돼요. 한글을 영어로. 근데 미국 사람은 뭐예요? 영어에서 한글로 해야 되겠죠. 자기네 말, 모국어에서 자국, 즉 외국어라는 건요.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외국어를 말을 배우는 겁니다. 외국어의 말.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흐르면 그 외국어의 말인데 그 외국어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건 그 외국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즉 영어에서 한글로 해야 이게 말인 건데 지금 대한민국 거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는 안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영어에서 한글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 윗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한글에서 한글로 또는 한글에서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선물을 미국 사람한테, 영국 사람한테, 호주 사람한테, 캐나다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미국 사람 입장에서 왼쪽 걸 가져가면 어떤 한국어든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인한테. 자, 이 오른쪽 선물을 가지면 어떤 영어든지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영어권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네 영어를 어떻게 한국어로 말할까?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영어에서 한글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그렇게 돼 있고요. 한국어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에서 한국어라고 하고 있어요. 한국어에서 영어는 절대 영어에 말했죠. 한국 사람이 해야 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지금 기존의 고자관을 아무리 해도 이해는 될지언정 우리로 말을 못해요. 물론 그러한 것도 하다 보면 되긴 되겠지만 그 속도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정해진 그 투여한 정렬과 시간과 비용에 비춰서 거의 10분지일, 100분지일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존의 한국어는요. 지금 교재가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보문고에 가면 수많은 한국어 교재가 있어요. 다 보세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다 한국어로. 한국어를 이해조차 못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다든가. 절대 영어는요. 철저하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영어에서 한국어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외국인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한국인에게 한국어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교재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거는 뭐예요? 한국어 자격증 보면 2급, 3급 하면서 뭐 하냐면 한국어 문법 공부를 해요.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왜 배우냐고요. 그죠? 한국어 강사에게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가르쳐요. 뭐 쓰지도 않은 문법까지 새삼스럽게 들춰내가지고요. 절대 영어는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영어는요. 한국인들한테 한국어를 안 가르칩니다. 한국인이 왜 한국어를 가르쳐요? 이 밑에 한국인인데.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를 다시 배웁니까? 그냥 자기네 있는 교재 가지고 그냥 아무나 와서 하면 되는 거죠. 절대 한국어는요. 한국인 한국어 강사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또 일본인 한국어 강사한테 일본에 가서 한국어 강사할 사람한테는 일본어를 가르칠 겁니다.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강사할 사람한테는 베트남어를 가르칩니다. 절대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절대 한국어는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베트남말, 일본말, 중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영어 부분을 각 나라 말로 번역만 하면 그리고 출판만 하면
세계인을 위한 절대 항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간단하게 피상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맨 윗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근데 이게 번역만 하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결을 넣어놨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모든 내용에. 예를 들어서 절대 한국어 서두에 머리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bout this book. 무슨 뜻이죠? 이 책에 대해서. 자, 영어가 되어 있고요. 한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하여를 우리 한국 사람은 쉽지요.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 책에 대하여 이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까? 우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중간에 매개체를 넣어야지. 그게 발음기호입니다. 이걸 넣었죠. 이 책에 대하여 모든 문장에 이 발음기호를 넣고요. 이 발음기호는 세계가 공통입니다. 베트남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알파벳의 음가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몰라도 그거는 금방 배우면 되는 거고요. 자, 긴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About this book 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Korean language is also called Hangul. Kim's Korean is designed so that foreigners can easily learn and speak Korean in a short time. 자, 이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국어는 한글이라고도 불린다. Kim's Korean은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의 학습으로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락을 전부 다 이렇게 발음기호화 한 거죠. 자, 한국어는 한글이라고도 불린다. Kim's Korean은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의 학습으로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좋죠. 이런 식으로 전 3권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해놓고도요, 지금 돌아보는데, 교정하느라고 돌아보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만들어냈지? 교만 차원으로 받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인들이 앞으로 나가서 결국은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대학 동기가 한 사람이 저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이, 김 원장, 나 이제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강사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래서 대뜸 물어봤어요. 그럼 자네 베트남말 자유롭게 아나? 그러니까 베트남말 몰라. 예, 이 사람아. 언어란 것은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아는 사람만이 한쪽 언어를 한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권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싶어요. 한국인으로서. 그럼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어민들, 미국 사람이 한국어 강사를 하면 돼요. 그럼 한국어를 알겠죠, 본인이. 그러면 한국어 강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더 좋은지, 요 다음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인이 영어를 어느 정도를 알아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죠.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아무튼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도 두 가지로 일본 사람이 우리말을 배워서 가르치면 되겠죠. 그건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일본어를 능통해야죠. 어느 정도는 뭐 완벽하진 않아도 한국어를 안내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수준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죠. 우리말의 모든 거를 가르치려면 영어에 그에 상응하는 모든 말을 대비해서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베트남 사람이 먼저 한국어를 배워서 하면 되겠고 그건 그쪽 문제고요. 한국 사람이 가서 제 친구처럼, 제 종기처럼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강사를 하려면 네가 먼저 베트남어를 능숙하게 배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태국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 마찬가지로 태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서 하든가 아니면 한국인이 태국어를 배우든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한국어 구성은요. 자,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영어권 사람들 앞에. 번역을 하면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고요.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거겠죠. 3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4쪽, 232쪽, 200쪽. 그래서 1권 구성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음,
pronunciation, 발음이 있고요. 발음은 일단 돼야 되죠. 발음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 발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단어를 해야 되겠죠. 990단어를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어는요,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어와 영어와 다른 점은 영어는 문장의 순서를 지켜야 돼요. 주어, 동사, 나머지. 그죠? 근데 한국어는 순서하고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조사 때문에 주어, 목적어, 동사가 다 됩니다.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사를 가장 비중 있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형태. 이거는 기본 표현 한 330개 주로 쓰는 말.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기본 basic expression이죠. 한 300개 정도, 330개.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호텔에서 또는 뭐 시장에서, 은행에서 이런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처럼 상황 한국어가 있겠죠. situation. 그 다음에 각본 한국어. 내가 길에서 만났을 때 대비해서 내가 한번 한국 사람한테 외국 사람 입장에서 말을 걸어보는 그런 어떤 각본,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샘플로 설정해서 한 거죠. 이걸 한다면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가야죠. 본인들의 상황 설정을. 그 다음에 자기소개, self introduce. 자기소개하는 거. 이거 잘하면 좋잖아요. 자기소개는 뭐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일기를 한번 한국말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외국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기본 대화, basic dialogue, AB, 문답. 우리가 뭐 생활영어 많이 했잖아요. AB, AB 나눠서 문답식으로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구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꼭 해야 될 게 관용어. 예, 관용어. 영어엔 idiom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be about, 막 뭐뭐 하려 하다. 얼마나 어려워요. be about가 왜 막 뭐뭐 하려 하다.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돼. 수거니까. 우리말도요. 골치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건 이런 게 관용어죠. 골치가 아프다. 골 때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관용어 다뤘죠. 그 다음에 이제 12과 12챕터에서 읽기가 들어갑니다. 읽기를 가장 저는 신경 썼어요. 읽기가 이제 다른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읽기를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4에 가서는 시사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국 전래동화를 20편까지 구성을 했는데 모든 내용이 영어, 한글, 발음교신으로 구성이 된 거죠. 자, 하나씩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권. 1과입니다. 발음이죠. 발음. 발음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읽게 만들고, 발음기어 이시 만들고, 발음기어 없이 읽게 하고. 자, 안 보이겠죠? 작아서. 자,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발음기어를 다 다뤘어요. 사, 삭. 자, 영어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한국인들이 공부할 게 요겁니다. Read each Korean letters. 이 명령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Read each Korean letters. 다음 한국 글자를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두 이때 이제 한국 사람이 역할을 사, 삭, 산, 살. 여기 발음기호가 다 있잖아요. 삿, 삼, 삽, 상, 삿, 세, 색. 그죠? 못 읽으면 끝에 가서 이제 폼 잡고 이제 한국 강산으로서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섬, 섬 하면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읽은 다음에는 요 다시 요 밑으로 내려가서요. 뭐죠? Read without phonemic pattern. 자, 발음기 없이 읽어라 이거죠. 그래서 발음기 없이 읽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발음이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단어를 900한 거의 1000개 단어를 이렇게 구성이 했습니다. 자, 안 보이죠? 이것도 확장된 걸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980 거의 이제 다 된 980개째죠. 900 superstition 영어로 해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이건 미국 사람이 알 거야. 아, 이거구나. 이게 한글은 뭐라 그래? 미신. 그다음에 발음결을 미신 이렇게 다는 거죠. 그다음에 sympathy 동정. 동정. theory 이론. 이론, courtesy, 예절, 예절. 그 다음에 또 발음기 없이, 자, 요 영어만 가지고, 영어만 가지고, 한글을 세 번,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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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동정, 동정 쓰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어 실력은 되죠. 돼야 되죠. 지금 이 단어들은 abstract noun, 추상명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에 대해서요. 조사. 은느니가 을을 조사가 꽤 많죠.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장 어느 조사의 한쪽입니다. 안 보이죠? 긴 게. 자, 여기서 learn 조사. 조사를 공부한 조사는 영어에 없어요. 영어에 prostitution 그 전치사는요.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 조사를 representing is possessive 소유를 representing 나타내는 조사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 말이죠. 요거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 강사가 저와 같이 절대 한국어 강좌에서는 요런 걸 하는 겁니다. 영어를 세세하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필연 절대 한국어를 리드할 수 있는 필요 부분을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죠. 꼭 절대 영어 한국어 절대 한국어 교재로 갖고 나가야만 되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앞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왠지 영어에서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Our victory is clear.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다. 이 문장 볼 필요 없어요. 우리의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our 여기는 의자가 안 붙잖아요. our 자체가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우리만은 우리 다음에 의를 붙여야 되는 조사를 붙여야 돼.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죠. 가르치는 거를 이론적으로 못 가르칩니다. 계속 반복에 반복을 반복을 하다 본인이 득하게 돼 있는 거죠. their 그들이 her 그녀의 your 너의 my 나의 his 그의 다른 영어는요. 글자 자체가 다르지만 우리는 의자만 붙인 겁니다. 이 변화를 본인들이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장에서 우리의 승리는 이제는 이거 영어 없이 바로 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다. 이거를 또 발음격으로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게 돼 있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장 형태. 자, 문장 형태. 자, 한글은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 절대형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사수로 했더라 영어는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냈어요. 그 중에 음음문 위주로 해서 의비주나 의저주동나 의비주똥나 똥은 동사의 ing예요. 의해주던나 현재완료 수동태는 의비주던나 의문사 주절 때 의동나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한국어를 쫙 쓴다고 결심했을 때 뭐 한국어도 뭐 패턴이 있겠지 한번 연구해보자 한번 들어가볼까 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한국어는 패턴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의 패턴밖에 없어요. 뭐냐? 주, 나, 동. 주어, 나머지, 동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어, 나머지, 동사. 그럼 영어는 주어, 동사, 나머지로 이루어졌고요. 영어는 뭐예요? 주어, 동사, 나머지. 한국어는 주어, 나머지, 동사. 근데 영어는 주어, 동사, 나머지인데 이 동사, 주어, 동사, 나머지가 음음문으로 할 때 복잡해져요. 앞으로 갑자기 비동사가 확 앞으로 나가고 의문사가 있으면 또 의문사도 앞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의비주나 일반 동사일 땐 의조주동나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한국어는 볼까요? 진수는 어제 7시에 학교에 버스 타고 갔다. 자, 주나 동이에요. 그런데 음음문으로 바꿔볼까요? 진수는 어제 7시에 버스 타고 학교에 갔니? 변하는 게 없어요. 뒤에 퀘스천 마크만 올라가는 거죠. 부정문으로 해볼까요? 진수는 어제 7시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 똑같아 패턴은. 그냥 뒷글자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패턴을 한번 부정문, 음음문으로 연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Subject, 주어, remainder, 나머지, verb, 동사, 주, 나, 동으로 해서 자, I am a student가 영어를 먼저 해야 되겠죠. 미국 사람 입장이니까 I am a student를 한 다음에 우리말로는 주, 나, 동으로 나오겠죠. 주, 나, 동이니까 I a student am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서 나는 학생이다. 이거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문일 때는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음음문일 때 나는 학생이니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패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표현, basic expression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을 300개를 이렇게 330개를 나눈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313번째 뭐예요? Keep it to yourself. 너만 알고 있어. 당신만 알고 있어요. 발음껴 있죠? 당신만 알고 있어요. Keep looking.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는 뭐가 있을까요? 발음기 없이 말하는 연습. 영어만 가지고 한글을 말하는 연습을 하게.
학과 습을 항상 병행해서 하도록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상황항공,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호텔이면 호텔, 그죠? 호텔이 바로 나오네요. 작죠? 크게 해볼게요. 30번째, 호텔의 상황에서 When did you make a reservation? 언제 예약하셨나요? 이걸 갖다가 한글에서는 언제 예약하셨나요? 그 다음에 언제 예약하셨나요?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죠. Do you have a room for tonight? 오늘 밤 묵을 방 있어요? 오늘 밤 묵을 방 있어요? I booked. 난 예약했어요. A single room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싱글 룸 하나 예약했어요. 일주일 동안 싱글 룸 하나 예약했어요. I want to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옆 페이지에는 영어만 가지고 한글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학과습. 자, 그 다음에 각본 한국어. 시나리오 코리안이죠. 각본을 설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 길에서 만날 때 대비해서 확장시켜 볼까요? Excuse me, could I ask the way?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우리말로 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실례합니다. 길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질문 위주로. 질문 위주로. 절대 영어에서 시나리오 영어를 그렇게 하거든요. 질문만 하란 얘기예요, 제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 질문만 하, 대답은 공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왜? 모든 사람의 질문은 의문문, 의문사, 육하원칙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육하원칙이 없으면 yes나 no로만 대답하면 되고요. 육하원칙이 있으면 육하원칙, 의문사에 대한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도록 어떤 언어든지 모든 언어가 이중체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질문만. 제가 뭐 질문을 준비해가지고 외국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외국, 내가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라 뭐라 하는데 안 들리죠. 두 번째 질문해요. 뭐라 뭐라 대답하죠. 또 해. 그러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라는 얘기죠. 도전. 애기들이 엄마들 만나 엄마 아빠한테 말을 틀 때 끊임없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계속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뭐라고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는데 애기들이 들을까요? 못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서 애들이 귀가 트이고 말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늘어나고 발음까지 형성되는 겁니다. 학습자는 질문만 주도적으로 계속하면 연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장을 늘려나 그러면서 문법도 득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이 한국을 하더라도 한국인들한테 계속 질문할 수 있는 도전을 계속 한국인 한국어 강사가 가서 리드해 주는 거죠. 실례합니다. 길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남 버스 터미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우 친절해 감사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뉴에 가본 적 있어요? 이런 걸 하기 전에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영어로 먼저 할 말을 만들란 말이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할 말을 지금 우리 의문문 위주로 먼저 만들란 얘기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말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시나리오 코리안 각본 한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샘플 한 5개, 10개 정도 뒀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면 필리핀에서 온 애만 입장에서 이게 다 제가 작문한 겁니다. I was born in Philippines in 1980. 나는 1980년대 필리핀에서 태어났고요. As the youngest child. 막내아로 태어났습니다. Among three sons. 세 아들 중에서. 1980년 필리핀에서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발음격 있죠? 1980년 필리핀에서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발음격 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고생했죠. 뭐 발음격마다 다 이렇게 글자를 띄워놨습니다. 필리핀. 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요. 예? 구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다 붙여놓으면 못 읽어요. 다 글자 음절마다 제가 다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 출판 전입니다. 그래서 교정하느라고 이거 띄워놓는 게 또 하나라도 교정하느라고 지금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여기 보세요. 두 번째, My father died from illness when I was a child. 자, 내 아버지는 My father died from illness.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When I was a child. 아버님께서는 병으로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다 띄어졌죠. 그저 칸을 쳐줬잖아요. 줄을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병으로 제가 어릴 적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일기. 일기도 똑같은 형태로 한번 본인들이 써보는 거죠. 일기 샘플만 제가 제공을 했죠.
I work more later than usual today. 나는 오늘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 다른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오늘 다른 때보다 일찍 이런 식으로요. I turn on the TV in bed. 난 침대에서 TV를 켰다. And really watch the news for 30 minutes. 30분 동안 뉴스를 보았다. 침대에서 TV를 틀고 30분간 뉴스를 보았다. 침대에서 TV를 틀고 30분 동안 이런지. 이거를 이끌어주면 됩니다. 이걸 공부할 게 아니고요. 이걸 공부, 이끌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어 강좌는요, 영어를, 한국, 절대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영어를 좌우같이 학습하는 게 절대 한국어 강좌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자격증까지 정확하게 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건 기본 대화가 있죠. 자, 기본 대화 A, B 나누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복습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I am Yang from Vietnam.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양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양이라고 합니다. Oh, do you? 그래요? I'm Kim Jin-su. Nice to meet you. Oh, 나는 김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래, 그러세요? 저는 전 김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관용어. 관용어. 간단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골치가 아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럼 영어로 해야 되겠죠. 영어로 표현해야죠. When you do not know, 네가 모를 때야. 뭐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To solve this matter,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죠? 생각도 안 나고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한국사에서는 골치가 아파 이런 식으로 말한다. 알았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I am in pain because of you. 난 너 때문에 in pain, 골치가 아파. 이게 in pain이 여기서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느낌이다. 언어라는 것은 느끼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I'm in trouble도 마찬가지고요. 난 골치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너 때문에 골치가 아파. 너 때문에 골치가 아파. 너 때문에 골치가 아파.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죠. 이게 60개인지 한 80개인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reading, 영어에서는요, reading이 한국어도 그렇고 어느 나라는 reading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면 그냥 바로 reading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reading으로. reading 하다 보면 다 발음도 나아지고 문법도 깨지고 reading 하면서 형성,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reading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한다면은. 자, 단문, 스텝 1은 단문, 스텝 2는 중문, 스텝 3는 복문. 점점 난이도가 세진다는 얘기죠. 스텝 4는 시사문, 그죠? 컬럼. 그 다음에 전래동화라고 그랬죠. 자, 이건 그냥 해놓은 겁니다. pronunciation, 대명사를 책을 리딩하면서 익히도록 하는 거죠. I'm a boy, so I'm not a girl. 그죠? 나는 소년이야. 그래서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소년이다. 그래서 소녀가 아니다. 밑에 발음기호가 다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번호까지 다 놨어요. 번호를 안 주면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부분의 문장인지.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번호를 일일이 다 줬습니다. 하다 보면 번호가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You are a girl, so you are not a boy. So you are, 너는 소녀다. 그래서 너는 소년이 아니다. 너는 소녀이고 그래서 소년이 아니다. 이걸 리딩 하면서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어가 문맥, 문장 흐름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는 남자이지만 그녀는 여자이다. 우리는 모두 학생이지만 그들은 교사입니다. 이것은 책상이고 그것은 의자이다. 그냥 리딩을 하게 하는 거죠. 단문이고요. 중문, 좀 더 복잡해지겠죠. My name is Jin-su, so I like flowers. 내 이름은 진수다. 나는 꽃을 좋아한다. 우리 집엔 정원이 있다. 내 친구 임민진의 집에도 정원이 있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앞에 거보단. 이런 식으로 발음기가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문이게 돼요. 어려운 문장. 자, 좀 이렇게 뭐 시사 문제.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칼럼을 써본 거죠. 주장, 수필처럼 써보는 거죠. Some people don't like others because others are different from themselves.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다. 나는 그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마다 어떤 것을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글자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난이도별로. 그죠? 그 다음에 칼럼문. 자, 칼럼문. 자, 부패에 대해서 칼럼을 누군가 썼어요. 한번 볼까요? 네. When an official government or business is acting dishonestly. 뭐예요? 정부나 사업 관계자가 부정직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we say that the person is corrupt.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단어를 많이 이렇게 준비해놨죠. 단어를 이렇게 쳐놨죠. 단어를. business, 사업, dishonestly, 부정직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한국 전래동화를 20편을, 뭐, 콩쥐팥쥐, 심청전, 뭐, 거북이와 토끼 다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흥부정 같은 거 하나 보면은 이제 단어도 필요할 때는 단어가 이렇게 다 찾아졌고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were two brothers named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동생부는 마음씨가 찾겠지만 the younger brother 흥부 was virtuous and the older brother 놀부 was unkind.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자, 이래서 절대 한국어 구성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절대 한국어는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각국 언어로 바꾸면 전 세계인을 위한 절대 한국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독보적인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절대 영어, 성경 절대 영어, 절대 한국어가 앞으로 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아니면 가치면에서 어떤 영향이 줄 것이라는 것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토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세 사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요, 그걸 못 견뎌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화를 내고요. 막 그냥. 저 한쪽 부류는요, 그걸 담담히 또 견딥니다. 또 한 부류는요, 그때 뭔가를 준비를 합니다. 반드시 동은 틀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언젠가는 거치거나 아니면 독감처럼 그냥 만년 이렇게 그냥 생활화 되든가 코로나로 어려울 때 곧 개일날을 준비하자는 뜻에서 지금까지 절대 한국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느낌이 오시는 분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언어발전 협회 이사장도 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원국제예술종합대학에서 국제언어학학과장으로서 김양석 교육학 박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저한테 전화가 오실 때는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제가 받겠습니다. 받고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교재는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히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